저 추석 때 숨겨둔 비상금으로 장난감을 사러 왔습니다. 자, 봅시다. 우와, 완전 진짜 사고 싶은 거 천국이다. 뭐 사지? 이곳이 천국이군요. 뭐 사지? 한 시간째 계속 보고 있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. 뭐지? 오빠다. 오빠도 추석용 돈으로 장난감 사러 왔나 보다. 가봐야지. 오빠. 아, 미안해. 뭐가? 네 돈인지 모르고 가져왔어. 미안해. 뭐? 내 돈? 잠깐만. 아, 언제 가져갔냐고. 미안해. 네 건 줄 몰랐어. 미안. 에이미, 1,000원만 줘, PC방 가게. 뭐? 아니, 도둑씨, 1,000원을 달라고요? 네. 아니, 땅을 파보세요. 100원이 나오나. 오빠, 그러면 나 지금 장난감 한 시간째 못 고르고 있는데 같이 골라주면 내가 1,000원 줄게. 알겠습니다. 요 가시죠. 알바생. 여러분, 제가 이렇게 장난감을 샀는데요. 완전 귀엽죠?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언박싱을 해볼게요. 초딩. 아, 이걸 왜 사냐고, 초딩아! 아, 내 돈으로 내가 사고 싶어 사는데 뭐 창경언니 쟤? 아, 이 돈이면 아이언맨 샀다고. 병원 돈을 샀어, 초딩아. 아, 겁나 유치해. 아, 여러분 무시하세요. 그러면 열어볼게요. 이렇게 새해 장난감 열 때만큼이 설레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인정? 인정. 아! 이게 뭐지? 온도계인가? 아닌데 이게 온도계. 이거 온도계인가? 아니야, 이거 봐봐, 이게 온도계. 우와! 와,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잠깐만. 여기 안 맞아. 봐, 난 딱 맞지? 근데 오빠 참아. 코끼리가 되네. 짠! 의사가방이네, 의사가방. 의사가방, 예! 나와. 만지지 마. 이거 뭔가 차고 다녀야겠다. 짠. 오, 너도 해보면 안 돼? 이렇다니까, 오빠들은. 맨날 초딩 놀리고. 안 맞잖아. 뭐 안 맞아? 넣고 진료 갔다 오겠습니다. 야하. 여기 위급한 환자가 있다고 들었는데? 환자분! 환자 아닌데? 환자분 어디 계시죠? 환자 역할이 없네. 우리 집 환자 한 명 있지? 와. 오빠! 오빠! 왜? 일로 와봐. 싫어! 빨리! 왜? 와봐. 왜? 1,000원 줄게. 오빠, 나 1,000원 줄게. 환자 역할 한번 해줘. 환자? 1,000원 주는 거야? 환자 역할 1,000원. 아이고 왜! 아이고 왜! 아이고 왜 사서 사기! 야하!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어깨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.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. 배 아프다 해야지. 왜 어깨를 잡고 들어와? 열이지. 진짜요? 네, 알겠어요. 네. 일단 물 많이 드시고 채소 많이 드시고 운동 많이 하세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시간. 네. 자, 다음 환자분. 할아버지. 나 무릎이 아파. 그러면 일단 물 많이 드시고 채소 많이 드시고 운동 많이 하세요. 알겠죠? 자, 다음 환자분. 피가 아파서 오셨군요. 자, 그럼 일단 물 많이 드시고 채소 많이 드시고 운동 많이 하세요. 엉터리 의사 아니야 지금. 오빠 가봐. 그럼 나와봐. 바꿔. 야하. 자,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.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? 네? 얼굴이 많이 다치셨네. 얼굴 다치다뇨.
목이 아파서 왔는데 한 줄기라도 목이 아프네요. 어, 오케이 알겠습니다. 잠시만요. 라이브 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46, 48, 87. 뭐 하시는 거예요? 이빨 개수 세고 있었어요. 이빨이 왜 이렇게 많냐고. 아니 목이 아프니까 이빨 개수를 내세요. 알겠습니다. 잠깐만. 네. 오, 그렇사다. 오빠 준비한 소품이야? 네. 어디서 샀어? 메로나 먹고 남은 막대기죠. 아주머니 내가 정신기로 할게요. 어, 심장이 아주 잘 뛰고 있어요. 치킨 드셨어요? 네. 소리 나나요? 네, 다 들려요. 그럼 들어올까요? 네. 돼지 녀석 실컷 이용하고 1,000원 안 줘야지. 다 들려. 다 들려. 결과 나왔습니다. 결과 나왔습니까?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뭔데요? 얼마 안 남았습니다. 거짓말하지 말아요. 100만 하지 말아요. 얼마나 남았는데요? 89년 남았습니다. 오래 사네요.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. 에이미한테 몰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미, 내가 지금 인터넷에서 봤거든? 손 줘봐. 아파. 아파? 그래. 안 되는데? 뭐가 안 돼? 다시 봐. 아이! 아파? 아파. 아씨, 안 되는데? 뭐가 안 돼? 아! 아파? 응. 아, 야, 엄마한테 전화해서 병원 가자. 뭘 왜? 이거 그거래. 비타크루스트 증후군. 비버? 비타크루스트 증후군. 그게 뭔데? 몰라, 이거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래. 괜찮아, 병원 가면 괜찮을 거야. 미안해. 내가 오빠 말도 안 듣고 맨날 오빠한테 대들어서 이렇게 됐나 봐. 이제 엄마 말도 잘 듣고 오빠 말도 잘 듣고 오빠한테 내 용돈 다 줄 거야. 다시 말해 먹으라고? 이제 오빠한테 안 듣고 오빠한테 내 용돈 다 줄 거야. 오케이, 땡큐. 뭐가? 그게 뭐임?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.